네, 안녕하세요. 예,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? 네, 이번에는 제가 촬영하고 있는 사무실 공간을 좀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. 최근에 이제 교수님들께서 질문을 많이 합니다. 어떤 장비들을 써야 하고,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촬영을 해야 하는지, 예, 그런 걸 많이 질문을 주시는데, 우선은 촬영하는 방법에 대한 프로그램 방법들은 제가 유튜브에 많이 공개를 했어요. 그래서 촬영 장비에 대해서 잠깐 좀 소개할 겸 이렇게 영상으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기가 이제 제가 개인으로 촬영하는 공간이에요. 여러분들한테 이제 유튜브로 제 얼굴도 나오는 그런 영상들 있죠? 그걸 여기서 이제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. 제 아래층에는 이제 별도의 스튜디오가 있습니다. 스튜디오에는 이제 전자칠판하고 그 다음에 강의를 할수 있는 공간들이 있는데, 그건 나중에 이제 하나하나 소개해드리고요. 여기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업무도 하고요. 그 다음에 이렇게 저 혼자 있을 때 촬영을 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위쪽에는 이제 조명을 좀 많이 뒀습니다. 조명 많죠? 예, 조명이 굉장히 많고, 그다음에 제 쪽에도 이렇게 일부러 좀 많은 조명을 놓은 것이 이렇게 개인 조명들 많이 놓지 않고도 좀 효과를 볼수 있도록 그렇게 좀 설계를 했고요. 저는 장비가 그렇게 비싼 장비들을 사용하지는 않습니다. 다른 유튜버 분들 보시면은 굉장히 큰뭐 장비들 많이 있는데, 전 그러지 않고요. 교수님들이요, 집에서 찍을 수 있을 정도의 수준으로 제가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할게요. 우선은 제일 비싼 거는 바로 요거죠. 약한 300만 원짜리인데, 요건 제 연구용 PC인 거고요. 여기다 이제 가상화 환경들, 저는 이제 실습형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여기다가 가상화 환경들을 많이 구축을 하고, 그 다음에 이쪽을 통해서 이제 강의를 찍습니다. 근데 보통 개인 PC들은 뭐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. 여러분들이 집에서 찍을 때는요. 그 다음에 이제 조명 있는데, 조명은 여러분들이 집에서 만약 할 때는 조금 필요할 수도 있어요. 근데 꼭 조명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. 그냥 밝은 곳에서 찍으시면은 이제 충분히 나올 거고요. 그 다음에 왼쪽 보면 제일 중요한 게이 마이크입니다. 마이크요. 마이크 같은 경우에는 제일 중요해요. 근다고 너무 비싼 거를 사용하지 마시고요. 저는 이제 삼성 거를 사용을 좀 추천을 합니다. USB형이요. USB형이 아니고 그냥 예전에 이렇게 입력 단자 있는 것이 있는데, 저는 별로 그걸 추천하진 않습니다. 물론 이제 음질이나 그런 것들은 더 좋을 수도 있긴 있는데, 최근에 USB형이 잘 나와 있어요. 그래서 요거는 이제 가격이 조금 저렴한 것은 약한 8만 원에서 9만 원, 그다음에 좀 비싸게 팔면 한 10몇만 원 주고 12, 3만 원 정도 이제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뭐 요것이 이제 가격 대비에 비해서는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다음 제일 좋은 것은 바로 휴대용이에요. 휴대용. 그래서 이렇게 접어가지고 여러분들이 항상 들고 다닐 수가 있습니다. 저도 이제 사무실에 또 고정용이 있거든요. 좀 비싼 거요. 한 30만 원짜리 마이크가 있는데, 그건 이제 스튜디오에서 사용할 때 사용하는 것이고요. 요거는 이제 집에 들고 다니고 항상 그 가방 속에다 넣어놓고 다닙니다.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좀 이렇게 동영상을 찍고 싶을 때, 갑자기 찍고 싶을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휴대용으로 마련을 했고요. 저희 직원들도 보통 이런 걸로 많이 사줍니다. 어디서나 영상을 찍으라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얼굴, 얼굴이 특히 저는 실습형 같은 경우는 얼굴이 나올 필요는 없어요. 근데 이제 이론 강의를 할 때는 조금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겨울 수 있고, 또 이제 공감, 서로 이제 양방향 효과를 좀 보기 위해서 저희가 웹캠을 하는데, 사실 노트북에서도 웹캠 있습니다. 여기 웹캠 있죠? 웹캠이 있는데, 그 웹캠은 화질이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요거를 로지텍 거, 최소한의 로지텍 거, 특히 1080 HD를 지원하고 있는 이상, 요즘은 이제 4K도 지원을 하고 있어요. 근데 4K 같은 경우에는 약한 25만 원 정도 그러고 있고요. 요거는 한 12, 3만 원 정도 될것 같습니다. 그리고 더 가격이 좀 저렴한 것들도 있어요. 아무튼 1080 이상으로 좀 지원되는 것을 저는 이제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장비는 그렇게 없죠. 요두 개입니다. 여기까지는 이제 세 개죠. 얘 같은 경우가 제일 제가 산것 중에서는 아주 비싸지도 않습니다. 이것도 한 12, 3만 원 정도 하나에. 근데 저는 현재 두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뭐 부가적인 것들은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, 장비는 이제 요두 개. 예, 요두 개는 이제 필수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. 특히 마이크는 여러분들 노트북 거를 사용하시면은 조금 멀리 들립니다.
제가 이제 레노버인가요? 네, 레노버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이크가 이쪽 앞쪽에 좀 있어요. 이쪽에 들려가지고 그나마 괜찮은데, LG 거 같은 경우에는 좀 녹음이 조금 멀리 들리고 별로 좋진 않습니다. 그래서 마이크만큼, 음량만큼은 여러분들이 좀 챙기시는 것이 좋습니다. 그래서 자세한 것은 제가 블로그에다가 이 제품들 링크 걸어놨거든요. 그래서 그거를 좀 참고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.